이전 영상에서 개인키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개인 계정 및 이메일에서 암호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복잡한 암호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사기꾼은 간단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메일 계정을 해킹합니다. 자동 비밀번호 생성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이미 있는 이름과 날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꾼은 그러한 암호를 쉽게 알아냅니다. 다음은 비밀번호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좋은 팁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전문 용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Velo Palatalization 이라는 단어는 다음 암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날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을 좀 갖게 된 날짜. 비밀번호를 어떻게 저장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계정에 대해 강력하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생각해낸 후에는 이를 저장해야 합니다. 여러 위치에 저장하는 곳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매체의 비밀번호를 저장하면 해커가 탈취할 수 있습니다. 특수 저장 앱을 사용하는 곳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앱은 마치 금고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의 모든 비밀번호가 저장된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마스터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 다섯 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LastPass, Dashlane, The Vault, Sticky Password, KeePass.